2021년 고1 모의고사 6월 29번 어법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법문제는 뭐 진행하면서 너희들하고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단락에 있어서 전체적인 구조를 얘기해 줄게. 이 단락은 뭐에 관한 글이냐 하면 말 그대로 가짜 미소하고 진짜 미소를 구별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가짜 미소는 이런 특징이 있고 그 가짜 미소의 특징을 선생님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야.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은 바로 진짜 미소의 특징을 이렇게 서로 대조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말 그대로 어떻게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별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볼게. There have been occasions. 어떤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어떤 경우? 해놓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전면구로 갈로를 딱 쳐버리면 뒤에는 어떻다? 뒤에는 문장이 이제 완벽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꿀 수 있지?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지. 여기서는 where로 바꿀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네가 어떤 미소를 관찰하고 그리고 네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 왔다는 거야. 상대방이 미소를 짓는데 보니까 아 저거 완전히 거짓 미소를 짓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 주제를 딱 던지지 소재를 가장 분명한 방법 어떤 방법? Identifying a genuine smile. 진정한 미소를 뭐와 구별하는 바로 insincere. 이게 바로 거짓 미소지. 신실하지 못한 그런 진실하지 못한 미소와 구별하는 그 분명한 방법은 얘가 주어가 되겠네. Is that? That이야입니다. That은 명사절다. 가짜 미소는 주로 오직 the lower half of the face. 얼굴의 그 아랫부분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로 바로 입에만. 주로 입에만. 그러니까 얼굴 아랫부분, 주로 입에만 가짜 미소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 진짜와 가짜 미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어법적으로 보면 2번은 바로 부정대명사를 묻는 거야. 부정대명사. 우리가 대명사를 묻는 어법 문제는 얘가 지칭하는 게 뭔가 하는 건데 지칭이 바로 스마일이잖니, 스마일. 여기 이게 단수지. 그렇기 때문에 원으로 받는 거야. 이게 만약 복수였으면 뭐로 받아? 여기다가 S를 붙여야 되겠지. 원수로 받는다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자, 그래서 눈은 don't really get involved. 정말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아랫부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윗부분에 해당하는 눈은 미소를 지을 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거짓이었다. 그래서 take the opportunity. 기회를 가져봐라. 어떤 기회? 거울을 볼 기회를 가져라. 그리고 이거는 요거 병렬이야. 명령문 병렬이야. 그리고 미소를 만들어라. 해놓고 이거는 분사구문이지, 분사구문. 뭘? 너의 얼굴 아랫부분, 아랫 절반 부분만을 사용하면서 미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랫부분 미소를 만들라는 소리는 무슨 얘기야? 거짓 미소를 만들어봐라 이 얘기지. 그래서 when you do this, 너가 이것을 할 때 판단해라. How happy, 너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를 한번 이제 판단을 해보라 이거야. Is it genuine? 그거 진짜 같니? 자, 이 얘기지. 그러니까 거짓 미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판단해 보라 이 얘기지. 자, 그리고 이거는 how 명사절인데 how 명사절은 특징이 자기가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를 같이 가지고 가. 그치? 그래서 이렇게 happy. 원래 happy가 있던 자리는 looks 뒤에잖아. 이 look은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happy가 오는 거야. 뭐 또 다른 어법 문제로 틀리게 낼 것 같으면 여기다가 막 이제 happily 딱 이렇게 버려요. 그러면 이건 틀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looks 뒤에가 돼야 되는데 look은 이형식 동사라서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이게 틀리게 된 거다. 참고로 알자.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진짜 미소 설명을 하는 거야. 진짜 미소는 with a pain, impact,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바로 근육과 주름에 어디에? 눈 주위 근육과 주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덜 눈에 띄게도 그 피부야 눈썹과 윗 눈꺼풀 사이의 그 피부는 얘가 주어잖아.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R이 아니라 is가 돼야지. 단순데 It's lowered slightly. 약간 내려옵니다. 뭐? 진정한 즐거움으로 약간 내려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 미소는 can impact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니 전체 얼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요약 정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단락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이 아니었다. 그래서 뭐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글쎄 뭐 문장 넣기 문제를 한다 그러면 이 this 부분이 있어서 뭐이 부분 문장 넣기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전체적으로 까다로운 지문은 아니었고 그냥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 단락은 뭐에 관한 글이다?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를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다. 그러면서 처음에 나왔던 게 뭐야? 가짜 미소 이야기. 가짜 미소는 어떻다? 얼굴 아랫부분만을 주로 입만을 이용해서 미소를 만든다. 근데 진짜 미소는 뭘 만든다? 얼굴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9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